안녕하세요. VS 코드 익스텐션인 피콕에 대해 설명드릴 소프트웨어학과 정소영입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VS 코드를 설치해 주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VS 코드 익스텐션인 라이브 쉐어와 리모트 디벨로먼트는 선택적으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피콕 익스텐션은 여러 개의 코드 편집기 창을 동시에 사용할 때 워크스페이스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 익스텐션입니다. 피콕은 다양한 코드 편집기 창과 프로젝트를 구별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라이브 쉐어 혹은 VS 코드의 리모트 피처를 사용할 때에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콕은 유저가 설정을 변경할 때마다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션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된 색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피콕의 설정 파일 settings.json을 수정하여 다른 색상을 선택하면 피콕은 그 변경 사항을 즉시 감지합니다. 이후 이전에 선택된 색상을 기반으로 현재 작업 중인 프로젝트의 새로운 색상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이 과정은 사용자가 설정을 저장하고 VS 코드를 재시작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색상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따라서 피콕을 사용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나 작업 영역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고자 할때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피콕은 2024년 탑30 VS 코드 익스텐션에 들 만큼 유용한 익스텐션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피콕을 직접 사용해 보기 전에 피콕 커맨드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피콕 Change to Favorite Color는 유저의 Favorite Color로 워크스페이스의 색상을 바꾸어 줍니다. 핑콕 다큰과 라이트는 적용된 색상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커맨드입니다. 핑콕 리셋 워크스페이스 컬러스는 settings.json 파일에 설정된 모든 컬러 세팅을 없애줍니다. 핑콕 엔터러 컬러는 사용자가 입력한 색상으로 워크스페이스 색상을 바꾸어 주고 피콕 컬러 투 피콕 그린은 워크스페이스의 색상을 피콕의 메인 컬러로 바꾸어 줍니다. 피콕 서프라이즈 미 위더 랜덤 컬러는 워크스페이스의 색상을 랜덤 컬러로 바꾸어 줍니다. 피콕 세이브 커런트 컬러 투 페이보릿은 현재 적용된 색상을 페이보릿 컬러로 설정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피콕 쇼더 다큐멘테이션은 피콕 문서를 웹상에서 보여주는 커맨드입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적용할 색상은 색상 입력 포맷에 맞추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색상 입력 포맷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적용된 색상을 더 어둡게 혹은 더 밝게 하는 커맨드는 다음과 같이 키보드 단축키를 이용해서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콕 어펙티드 엘리먼츠입니다. 이는 VS 코드 워크스페이스의 어느 부분에 색상을 지정할 것인지 선택하는 창입니다. 어펙티드 엘리먼츠에 대해서는 실습 때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직접 피콕을 설치하고 앞서 설명드린 커맨드를 이용해 볼 건데요. 먼저 VS 코드 창을 열어주세요. 다음으로 VS 코드 화면 왼쪽에 있는 익스텐션을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피콕을 입력하시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다면 리로드까지 해주세요.
설치를 완료하셨다면 커맨드를 입력하기 위해 F1 키를 누르고 피콕을 검색해 주세요. 피콕까지 치시면 앞서 배웠던 커맨드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제일 먼저 피콕의 메인 컬러로 워크스페이스 색상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피콕 컬러 2 피콕 그린을 선택해 주세요. 보시다시피 워크스페이스의 색상이 피콕의 메인 컬러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콕 Change to a Favorite Color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앞서 했던 방식처럼 F1 키를 누르시고 피콕 Change to a Favorite Color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여러 색상이 나오는데요. 키보드 아래 방향 키를 눌러 어떤 색상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색상을 적용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특정 색깔이 후보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색상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색상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는 HTML 컬러코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저는 이 보라색 색상을 선택하고 색상 코드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다시 VS 코드 창으로 돌아와서 F1, 피콕, 엔터 컬러를 눌러주세요. 이후 아까 복사했던 색상의 코드를 붙여 넣어주시고 엔터 키를 누르시면 아까 설정했던 색상이 나타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색상이 마음에 들어 다음에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피콕 Save Current Color to Favorites를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이 색상의 이름을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한번 쿨 저는 풀 포클로 하겠습니다. 엔터키를 누르시고 다시 피콕 Change to a Favorite Color를 눌러주세요. 아까 설정했던 이름의 색상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VS 코드 폴더에 있는 settings.json 파일을 수정하여 직접 색상의 이름과 값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VS 코드 폴더 안에 있는 settings.json 파일을 열어주세요.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 콤마를 치시고 Pick Favorite Colors를 만들어줍니다. 엔터키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기본 설정되어 있는 값들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색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Favorite 커플로 해주시고요. 이름은 어떻게 지정하셔도 상관없지만, value 값은 꼭 컬러 포맷에 맞게 적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마치셨다면 파일을 저장해 주세요. 다시 F1 키를 누르고 Change to a Favorite Color를 누르시면은 앞서서 제가 지정했던 Favorite Purple과 Favorite Color 2가 추가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똑같이 워크스페이스의 색상이 적용됩니다.
여러 창을 띄울 때는 이처럼 일일이 이전과 같이 색상을 지정해 주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Peacock Surprise Me with a Random Color를 이용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저는 창을 하나 더 열어서 지정해 보겠습니다. 랜덤 컬러로 색상이 지정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즈한 색상이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을 경우에는 색상을 바꾸지 말고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밝기 조절 변화를 보기 위해서 settings.json 파일에 컬러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봐주세요. 이후 앞서 소개해드린 피콕 다큰과 피콕 라이튼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피콕 다큰을 이용해서 워크스페이스에 적용된 색상의 밝기를 어둡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Alt키, 윈도우키, 마이너스키를 눌러주세요. 화면에 적용된 색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F1키를 누르시고 픽업 리셋 워크스페이스 컬러즈를 눌러주세요. 다시 원 상태로 색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VS 코드의 어떤 부분의 색상이 변하게 할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F1 키를 누르고 오픈 유저 세팅스를 눌러주세요. 이후 검색창에 픽폭을 검색하시면 픽폭과 관련된 설정 상황들이 뜹니다. 참고로 설정 부분이 유저 부분과 워크스페이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유저 세팅은 사용자가 연 모든 VS 코드 창에 대해 전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워크스페이스 세팅은 해당 워크스페이스가 열려 있을 때만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는 유저 세팅 부분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퍼펙트 에디터에서 유용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픽콕 어펙트 액티비티 바를 누르면 왼쪽에 액티비티 바에 색상을 적용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안한 모습과 적용을 한 모습입니다. 어펙트 판넬 보더를 눌러주시면 판넬의 테두리에 색상을 적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현재 모습이 적용이 안된 모습이고, 위 모습이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어펙트 사이드바는 사이드바의 색상 적용 유무를 결정합니다. 적용이 안된 모습과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어펙트 스테이터스바는 밑에 상태 창에 색상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적용이 된 모습이고요. 적용이 안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펙트 타이틀바도 타이틀바의 색상 적용 유무를 결정하는데요. 현재는 적용이 된 모습이고, 적용이 안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세팅 창에서 화면의 어떤 부분의 색상이 변하게 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픽콕을 다른 익스텐션에 적용하는 예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볼 것은 VS 라이브 쉐어에 픽콕을 적용하는 실습입니다. 라이브 쉐어는 픽콕을 설치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실습을 따라하실 분들은 라이브 쉐어를 먼저 깔아주시길 바랍니다. 라이브 쉐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라이브 쉐어는 개발자들이 실시간으로 동일한 코드 베이스를 공유하고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익스텐션입니다. 저희가 실습해 볼 커맨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Peacock Change Live Share Color Host는
라이브 쉐어 호스트 세션에서 사용할 색상을 페이버리츠 색상 중에서 선택합니다. 게스트도 마찬가지로 라이브 쉐어 게스트 세션에서 사용할 색상을 페이버리츠 색상 중에서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쉐어가 설치 완료되었다면 픽업 체인지 라이브 쉐어 컬러 호스트가 뜹니다. 만약 라이브 쉐어를 방금 설치하셨는데 이 커맨드가 뜨지 않는다면 VS 코드를 다시 실행해 주세요. 네, 이제 라이브 쉐어의 호스트 워크스페이스의 색상을 바꾸어 볼 건데요. 호스트라고 쓰여 있는 커맨드 키를 누르고 색을 지정해 주세요. 다음으로 라이브 쉐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스테이터스 바에 라이브 쉐어를 누르시면은 아까 지정했던 색상이 워크스페이스에 적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기존에 적용되어 있던 색상으로 돌아옵니다. 게스트의 라이브 쉐어 세션도 동일한 방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모트 디벨롭먼트 인테그레이션과 픽콕인데요. 라이브 쉐어와 마찬가지로 다음 실습을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리모트 디벨롭먼트를 설치해 주세요. 리모트 디벨롭먼트는 로컬 환경에서 원격 서버, 컨테이너 또는 WSL에 있는 코드를 편집하고 디버깅할 수 있게 해주는 익스텐션입니다. 이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VS 코드로 돌아와서 이제는 리모트 컨텍스트에서 적용할 색상을 지정해 줄 건데요. F1 키를 누르고 유저 세팅에 들어가서 픽콕 리모트 컬러를 찾아주세요. 아래로 스크롤 하시다 보면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빈칸에 리모트 컨텍스트에서 지정할 색상의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소개해드렸던 지에서 리모트 컨텍스트에 지정할 색상을 골라줄게요. 색상 코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VS 코드로 돌아와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화면 아래에 있는 리모트 디벨롭먼트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저는 Connect to WSL을 눌러보겠습니다. 이후 아무런 폴더나 열어주세요. 네, 저희가 아까 설정했던 색상으로 워크스페이스의 색상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픽콕과 픽콕 커맨드, 그리고 VS 라이브 쉐어와 리모트 디벨롭먼트에도 픽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픽콕은 개인 프로젝트 혹은 혼자 작업하는 환경보다는 여러 개의 VS 코드 창을 열어놓고 협업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매우 유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픽콕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업 영역이 열려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이는 픽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settings.json 파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영역이 열려 있지 않으면 픽콕 오픈 도큐멘테이션 명령을 제외한 모든 명령이 숨겨지고 비활성화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픽콕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다음 픽콕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 소프트웨어학과 정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